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킹피스 잘 즐기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킹피스에서 엄청난 색다른 컨텐츠를 해봤습니다. 킹피스의 0렙부터 시작인데 제가 한 번이라도 죽으면은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저를 죽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는 보디가드를 끼고 생존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영상 정말 재밌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좋아요 300개 넘으면 이 컨텐츠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해볼 건 뭐냐? 지금 저의 레벨은 4800레벨이죠 제가 부계정을 팔겁니다. 여러분들 0레벨부터 시작을 할건데 시청자분들한테 기부받는거 가능하고요. 기부받는것도 가능한데 저를 죽이는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들아, 1000레벨 전까지는 죽이지 말자. 아니 나 한대 맞으면 죽는데 그건 좀 양보해줄만 하지 않을까? 형 내가 잼 5000개 줄게. 야, 잼은 거래가 안되는걸로 안다. 일부러 죽여도 되나요? 근데 제가 보디가드를 좀 양상을 해놓을거예요. 형 1000레벨이어도 한방에 죽을듯. 이 컨텐츠의 묘미가 뭐냐, 열매의 능력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일단 체력을 무조건 먼저 찍어야 돼. 일단은 체력부터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야 돼요. 진행하다가 내가 빡종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안해 이러면서 빡종하는 거 아니야?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알아? 보디가드가 날 배신할 수도 있어. 보디가드가 나 죽이면 어떡함? 야, 그러면 개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페오페 각성도 완료했으니까 저의 본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우루 각성은 뭐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알아서. 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정부터 한번 새로 만들어 봐야겠죠? 로그아웃 회원가입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아이디를. 자, 생년월일. 저는 이제 19살이 때문에 06년생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성인 인증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저 21살 할게요. 2004년으로 갈게요. 아니다 아니다, 22살로 할게요. 저 22살입니다 2003년으로 하겠습니다. 양심 뒤지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은 6월생으로 하고요. 21일생으로 갈게요. 21일생으로. 이건 진짜 저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용자 이름 me no kill. 나 죽이지 마라. 뭐야, 닉네임 왜 안 됨? 킬 때문인가? 아 띄어쓰기 안 된다고요? 아 노킬미 어떤데? 아 킬을, 아 킬 못 쓰네. 아 뭐야, 그러면 한국어로다가 나 죽이지 마셈 이걸로 가자. 야, 깔끔하지 않냐 얘들아? 나 죽이지 마셈. 야, 아이디 깔끔하지 얘들아? 어떤데 어떤데? 이거였네. 비번은 제가 원래 하던 걸로 할게요. 성별은, 아 성별 뭘로 하지? 아 남자로 할게요. 성별 여자로 하자고요. 아 성별 뭘로 하지? 아 여자로 하겠습니다. 자, 계정이 생성되었고요. 그러면은 뭐 시청자분들 따라올 수 있게 팔로우 후 참가를 켜놔야겠죠? 역시 이형 여자라니까? 그게 무슨 개소리야. 공섭으로 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규칙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규칙. 규칙은 뭐냐, 시청자들에게 기부받을 수 있음, 그리고 나를 죽일 수도 있음. 뭐야, 아 나 여자라 가지고 여자 베이컨 된 거임 지금? 계정 만든 지 30일 돼야지 코드가 써질 텐데. 아 그럼 나 코드도 못 써요 그러면? 형 돈 뭐임?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개버그 아니야 이거? 방금 돈 뭐였냐? 야 보니까 사라졌어. 아니 돈 무제한 버그 걸린 줄 알았더니만. 아 나 설마 폐화색 있는 거 아니야? 아 폐화색 있는 거 아니야? 없네. 아 자 그러면은 죽으면 초기화 컨텐츠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들어오자마자 시청자분들한테 거래가 막 들려오는데 거래 한번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저 진짜 방금 계정 팠는데 일단 좀 살려주세요. 아, 어차피 1레벨 못 죽여가지고. 근데 거래 안됨. 열매 거래 안돼 지금? 나 뭐 찍어야 돼 그럼 일단 처음에? 처음 미션하러 한번 가볼까요? 야야 스킬 쓰지 마라. 야 이거 방해되는 스킬은 쓰지 마라 얘들아. 이 룸 같은 거 룸꺼 열매 250렙부터 거래 가능함. 야 근데 코드 못 쓰지 않나 나 근데? 나 코드 못 쓰지 지금. 나 그럼 열매 뭐라도 주워 먹어야 되는데? 얘들아 열매 뽑은 다음에 나 좀 줘봐. 얘들아 가만히 있어봐. 이거지 얘들아 어차피 다 못 죽이니까 지금 레벨업하기 편해졌다던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열매 같은 거 찍을 필요 없어요. 일단 바로 건강부터 찍어버려.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방해하지 말아봐 얘들아. 어차피 1레벨 다 못 죽이니까 좀 가만히 놔둬줘. 나 레벨업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도 날 죽일 수 있으니까. 어 뭐야,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이 개사기 열매를 줘버렸네. 아 나 또 비켜봐봐 얘들아. 비켜봐, 방해하지 말아봐 얘들아. 어 뭐야, 사랑사랑 열매를 줬잖아. 아 감사합니다. 아, 사랑사랑 열매 먹겠습니다. 이걸로 먹는 게 낫겠지. 아니다, 아 바람바람 열매가 나왔으려나? 야 이거 왜 어그로만 안 끌려 근데? 아 이렇게 끌리는구나. 권총 오 좋은데. 사랑님 제 갠디 봐주세요. 80렙까지 건너뛰기 가능해요. 어떡해요? 아 이건 복잡해. 아 나 세 줄 이상 안 읽는 거 알잖아 카타쿠리야. 왜 이래. 자 저는 그를, 아 그만 죽이라고 부처부처야. 아 정말 진짜 여러분들 레벨업 방해는 하지 말자. 어차피 다 안 죽어 이거. 나 1렙이란 말이야 아직. 아 좀 비켜봐 얘들아. 땅 그치. 야 개사기 열매 좀 줄 수 없냐? 아니 나랑 엘리 좀 맺자 얘들아. 엘리 좀. 얘네들을 나의 팀으로 만드는 거야. 자 여러분들 엘리 좀 받아주세요. 너네들 다 내 보디가드 맞지 얘들아? 다음 퀘스트 어디냐? 다음 퀘스트 얘네. 다음에 광대 해적. 이거 다섯 마리네 근데. 얘네들인가 광대 해적? 아이 그 용룡아 좀 비키면 안 되냐? 나도 좀 성장을 해야지 성장을. 아 뭐야 이제 안 달아 피가. 사군데 이거? 한 방에 죽나? 빵.
아, 나쁘지 않긴 한데. 할아버지 찾는 1패로 가서 해군 섬에 있는 할아버지. 아, 몰라요. 할아버지가 어딨는데, 카타쿠야. 아, 오케이, 오케이. 딱 알았어. 그러니까 일로 가가지고 얘한테 말을 걸라는 거 아니야. 뭐야? 여기 뭐 없는데? 이 사람인가? 이 사람 맞는 거 같은데? 일일 퀘스트. 예스. 예스. 어, 뭐야? 크릉크릉 줬어, 누가? 아, 감사합니다. 크릉크릉 열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섬을 세 개를 탐방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로버트. 배 설치한 다음에, 가자. 앞으로. 아, 얘들아, 좀 비키면 안 되냐? 아, 좀 비켜, 얘들아. 어차피 나 안 죽는다고, 지금은. 무적이라고, 무적, 지금은. 사랑형 주변 다 처치하게, 문 좀 열라고요. 야, 어퍼야, 좀 들어와라. 형, 50렙 되면 죽이는 거 가능함. 저 50렙 되면 죽어요, 그러면?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네, 바로? 잠깐만. 얘네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겠는걸? 얘들아, 좀 엘리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야, 엘리 좀 받아줘, 얘들아. 갑자기 무서워졌어. 얘들아, 미안해, 내가. 야, 이거, 나 안 죽게 하는 그런 막 그런 거 없어요? 무적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런 거 없나? 부썹 쓰라고요? 아, 부썹 쓰면은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가 없긴 하지. 야,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차라리 레벨업 하는 게 더 낫겠는데? 저기까지 또 가라고? 이거 홈 눌러도 되냐, 근데 이거? 용용아, 좀 비키면 안 돼? 너네 관심 받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 좀 옆에서 알짱거리지 좀 말아줄래? 이것도 흑화해가지고 나 50렙 되자마자 죽이는 거 아니야, 애들이? 어, 택시 뭐야, 택시! 어, 택시! 방패! 차 주인은 나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거, 야, 개빠르다, 미오쿠베, 이제. 어, 목표 지역 바로 클리어. 레벨은 몇 가지 하냐, 이거? 아! 와, 이걸 조준을 못해? 이걸 조준 못한다고? 와, 아, 비켜, 붙여야! 아이! 따라랑. 어, 야, 설마 4배로 가야 돼, 이거? 4배로 가야 돼? 아니! 아! 4배로 가야 되네, 이거. 야, 4배 어딨어? 아, 4배! 살 수 있다고. 아, 잠깐만. 아! 아! 도움! 짜스! 오케이. 됐어. 내 배로 가. 가자. 아이, 못 죽인다고. 비켜, 얘들아, 좀. 얘 좀 죽여줘요, 누가. 아이, 왜 이래, 용암아. 얘 닉네임 뭐야? JJ야, 스킬 좀 그만 써. 시끄러워. 귀 찢어지겠어, 응? 이렇게 해서 레벨은 몇 가지 되는데? 해봤자 10레벨밖에 안 오르는 거 아니야? 레벨은 많이 되는데? 나 죽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잠깐만. 한 방에 죽을 텐데? 나가도 되는 거 맞아? 건강해, 일단 풀로 찍어, 건강해. 건강풀. 80렙까지. 하이패스 했습니다. 야, 일단은, 얘들아. 여러분들, 일단 엘리 좀 받아주세요, 엘리 좀. 평타한데 건질 수 있겠네요. 나 이제 죽거든, 이제? 야, 나 처음부터 죽는 건 재미없잖아, 얘들아. 아니, 붙여 누구야, 근데, 이거? 야, 평타 좀 그만 써. 시끄럽다고, 너. 나가면 안 되겠죠? 엘리 좀 받아, 엘리 좀, 얘들아. 그치. 오케이, 다 엘리야, 지금. 우리 다 친구다, 지금, 얘들아. 우리 죽이는 거 없는 거야. 우리 다 친구입니다, 친구. 네, 죽이는 거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바로 푸릉푸릉 열매로 레벨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지금 죽는 거야, 진짜, 그러면? 잘못하면은? 아, 나 다음 섬으로 가도 되네, 근데. 이따가 손절 칠 듯. 아, 그러면 아쉽게 된 거죠. 너무 근데 안 된다 싶으면은 내가 두 번째로 생각할 방안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죽는다? 그러면은 제가 부캐로 가가지고 내 부섭으로 가서 들어오는 조건이 이제 새로운 계정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어떤데? 이 컨텐츠 너무 힘들겠는데 견뎌야죠.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끝은 언제나 있습니다. 자. 아오! 야! 야, 바로 죽이려고 하네? 야! 진짜, 저 발칙한 녀석 봐라, 저거. 바로 엘리를 끝내, 나오자마자. 아이! 누구야! 엘리 좀 받아봐, 얘들아. 엘리 풀면 바로 죽여줘, 얘들아. 너무 약한데, 근데? 체력밖에 안 찍어가지고? 이거 언제 다 찍냐, 이거? 이거 언제 다 찍어요, 근데? 얘들아, 일단 처음부터 죽이면은 재미없으니까 조금 레벨업 하는 건 어때? 나 이거 죽이지도 못한다, 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해보라고! 야, 좀 잡아봐! 나 데미지, 아! 죽여봐! 그치! 좋아. 스탯 초기 한번 하라고? 안 돼. 체력 좀 찍어놔야 돼.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레벨업이 너무 안 되는데, 근데? 경험치 왕관 줄 사람 있냐, 얘들아? 아! 아니, 누구야, 자꾸! 아하, 얘들아, 죽이지 말아봐, 몬스터 좀! 우린 다 친구 아니야? 아이, 내가 잡을 몬스터를 너네들이 다 죽이면 내가 레벨업을 못 한다니까? 아이, 왜 이래, 정말? 아.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계정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 컨텐츠 정말 오래 갈 것 같은데요. 벌써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다 같이 부계정으로 처음부터 키우면서 죽으면 처음부터 시작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전 영상에서 새로 키운다고 말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500렙까지 찍었는데 안 죽고. 아니, 글쎄, 녹화를 안 했지 뭐예요. 녹화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500렙부터 시작한다는 거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아니 이게 녹화가 안 됐다니까 얘들아. 이게 맞는 거냐고. 내가 열심히 찍어놨더니만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여러분들. 일단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보디가드로 모셔본 분은 여러분들 바로 킹피스 세계 1등 보디가드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세요. 야, 죽으면 초기화인데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저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저보다 레벨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바로 추방 갈길 겁니다 여러분들. 자 미션은 저기 있고 오늘 저의 보디가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킹피스 세계 1등 고스트가 저의 보디가드를 해줄 겁니다. 랭킹표 보여드릴게요. 랭킹표 자, 보시면은 여기 세계 1등 보이시죠 여러분들. 현상금 1억 1천, 현상금 1억 1천, 세계 1등 맞습니다. 나라 엘리부터 뱉자. 일단은 나 죽이려는 애들 죽이면 돼 고스트야. 알겠지? 이름표 진짜네. 아니 진짜지 그럼 가짜야? 자 그러면 뭐 보디가드도 생겼다. 그럼 바로 배 타고 가볼게요. 관보트 없으니까 바로 슬로프 보트로다가. 그치 깔끔하잖아. 깔끔해 깔끔해. 야 고스트야 운전해줘라. 이거 운전 어떻게 해. 가자 어어? 나 죽이려고 하는데 얘가? 그 고스트야 쟤네 나 안 때렸는데 죽이면 어떡해. 그냥 무차별 학살해버리는데 우리 고스트. 나쁘지 않아. 나 허락할게 이것도. 현상 33만이랑 14만 있는데 그러네. 이 사람들 차단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나가세요 님들아. 자 지금 안 나가시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33만 현상금님. 보디가드가 아니라 킬러를 고용했는데 이거야 핑구씨. 이게 나잖아. 야 고스트야. 그래 죽여. 이거지. 나 뭐 잡아야 되냐 근데. 500렙 이거 잡겠습니다. 어? 뭐야 고스트! 살려 둠! 이 친구 죽이면 되겠죠? 500렙 어디야? 저기 있는 친구구나. 아 야 아 뭐야? 얘네 열매를 가져왔잖아. 하하 이 친구들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 나 죽일까봐? 아 죽겠는데 이거 잘하면은? 지금 레벨이 비슷한 친구가 두 명이 있는데 아 이거 레벨 업박이 빡세다 이러면은 아 큰일 나는데 이거? 야 고스트야 얘네 그냥 PVP 켜지면 죽이면 돼? 오케이? 여기서 레벨을 많이 하자 일단. 야 근데 고스트야 혹시 경험치 두배 같은 거 있니? 혹시 경험치 두배 쿠폰 같은 거 있니? 야 근데 고스트야 룸 좀 꺼주라. 룸이 너무 그거다. 너무 밝다. 누가 형 죽이면 어떻게 됨? 뭐 계정 처음부터 다시 파야죠. 뭐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아 얘네들 때문에 경험치가 안 먹어줘. 죽이지 말아봐. 내가 못 먹는다 경험치를. 아 얘들아 얘네 왜 이렇게 많아 여기? 경험치 못해 이렇게 빡세냐 이거? 못 먹겠는데 이거? 형 나 글로리어스 모델 2 살 건데. 좋아. 글로리어스가 뭐야? 키보드 말하는 건가? 아 마우스. 저 글로리어스에서 협찬해준다 해가지고 일단 키보드랑 마우스 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에서 홍보해야 돼 나중에. 형 두 배 사는 거 인정? 경험치 두 배 산다고요 여기서? 경험치 두 배를 산다고요? 야, 룸 좀 꺼라 고스트야. 그치 이제야 좀 잘 보이네. 견문은 어디서 배우는 거지 근데? 기억이 안 난다야. 경험치 두 배 주고 싶다고요? 아 들어와서 주세요. 다음 퀘스트가 열렸는데 여기서 좀만 더 레벨업 할게요. 어, 나이스 초파모자 개꿀인데 이거? 초파모자 얻었죠. 아나 경험치 왕관 껴야 되는구나. 얻은 게 의미가 없네요. 저는 다음 미션으로 가겠습니다. 잘 있어라. 너네들 그걸 잡고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 너. 아이 고스트 도움. 얘가 나 따라와 고스트. 도움 죽여줘 얘 좀. 해줘. 야 몬스터는 죽이지 말고 몬스터는 좀 놔둬라야. 자, 이 친구 채용식 한번 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서버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용자 차단 나가져라 이겁니다. 이렇게 나가지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레벨 높으신 분들은 안 들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야, 열매를 좀 바꾸고 싶은데 근데 열매 좀 받아볼까? 야, 열매가 지금 너무 안 좋아. 골드라가지고. 아 화염가에? 아 이거 말고 크룽크룽 없냐? 크룽크룽 이나 토이 너무 양심 없나? 크룽은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글 보고 이글로 가자. 장난감 과일? 잠깐만 이건 너무 큰데? 이 친구는 여러분들 제가 방송 끝나고 예, 본캐로 재료 좀 챙겨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운데? 야, 장난감 과일 먹자 얘들아. 야, 끝났다 이거. 야 이거 다 채워지지도 않아 이거. 이걸로 한번 레벨업 해볼게요. 자 죽으면 안 된다 진짜 이제. 여러분들 죽으면은 저 이거 장난감 과일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아니 그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왜냐면은 이 친구들도 다 쪼렙이기 때문에. 오오오오 아 잠깐만 방금 나 암살하려고 했어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나만 본 거 아니지 방금. 방금 암살하려고 했는데 방금 바로 죽었어 나한테. 봤어 못 봤어 얘들아. 와 위험하다 위험해. 은근 약한데 Z를 꾹 눌러야 되나 이거? 아 Z 꾹 누르는 거구나. 아 그러네. 아 뭐야 아 Z 꾹 누르는 거였네 얘들아. 몰랐어. 어 온다 왔다 자 죽이러 온 친구가 있죠. 야 고스트 도움. 어디 갔어? 바로 죽인 거 같은데. 나이스 이겁니다. 어어어 PB 활성화 지금 조심해 지금.
아, 바로 죽였죠. 이겁니다. 아, 미안. 너 나 못 죽여, 아직까지. 되겠냐고, 그게. 이거 체력 찌를게요, 체력. 건강. 이렇게 찍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죽으면 초기화하기 때문에 체력을 우선으로 찍는 게 맞아. 이러다가 말렙까지 가는 거 아님? 그러면은 바로 컨텐츠 끝이죠. 내가 봤을 때 중간에 하면 죽을 것 같긴 해. 느낌이 그래.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나 미션 못 받았다. 아이. 나 잠깐만, 나 피가 없는데, 얘들아? 아, 나 좀 위험한데? 체력이 50%밖에 없어, 얘들아. 얘는 왜 벌써 여기야, 근데? 너 왜 벌써 여기야? 경험치 두 배 샀다고? 아니, 너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어떡해? 반칙이야, 반칙! 준다고요? 어, 감사합니다. 경험치 두 배를 준다고요? 세이브 존으로 와보세요, 니마. 감사합니다. 경험치 두 배를 준다는데, 너가 산 거냐, 근데 이거? 한 시간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한 시간씩이나. 이러면 나 경험치 부스트지, 부스트 그냥. 한 시간씩이나 주네. 산 거라고요, 이거? 와, 감사합니다. 영원님, 저 님을 진짜 기억해 둘게요. 한 시간 경험치 부스트,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와, 레벨업 잘 되는 거 봐, 이제. 와, 미쳤다, 미쳤어. 어, PB 또 낀다, 얘. 야야 기린기리나 너 안된다니까 나한테. 왜 자꾸 깝치는 거야. 에헤이. 죽기 기원 1일차 저기요. 죽기 기원 1일차라뇨. 말을 섭섭하게 하시네. 야, 죽기 1일차는 너무 섭섭한데 이거. 여러분 제가 말렙 찍을 때까지 응원 좀 해주세요. 응원 좀. 살기 기원 만일차 감사합니다. 여기서 레벨을 몇 가지 해야 되지 이거? 형 이제는 로블록스 만겜이야. 나도 알아. 원래 만겜이었어. 원래 만겜이었어요. 왜 이래요 새삼스럽게. 근데 하는 이유가 뭐냐. 만겜이어도 재밌잖아. 만겜이어도 재밌으면 그만 아니야? 이게 로블록스입니다 여러분들. 형 지금 초딩들의 낙을 비하한 거임 방금? 무슨 로블록스 만겜이라고 했다고 비하까지야. 음? 저를 지금 보디가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야야 고스! 고스! 와 잠깐만! 나 죽을 뻔했어! 얘 좀 잡아봐, 얘 좀 잡아봐. 모래왕, 모래왕. 어 야 고스, 고스 도움, 도움! 야 암살자 있어, 암살자 얘들아. 와 개무섭다 진짜.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얘들아. 와 놀랍다 놀라워. 죽을 뻔한 게 레전드야 그냥. 공중 파괴 스킬까지 배웠습니다. 공중 파괴. 아 뭐야 이게 이동기네. 아 그러네. 오 이제 좀 센데 이제 좀? 나이스 한 명 죽였다 얘들아. 한 명 죽였죠. 아프죠. V 다 일로와. 이게 바로 토이토이입니다. 토이토이 보셨죠? 저한테 이제 까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몇 렙까지 하지 얘들아? 한 1200레벨? 1000렙까지 찍고 끌라 했었는데 원래 좀만 더 해도 되겠는데? 형 나 만렙이니까 들어갈게. 안 됩니다. 어 뭐야 에넬봉 나이스. 개꿀이죠 이거? 아 너무 쉽긴 해. 근데 여기서 규칙을 좀 추가할까 얘들아? 검 없이? 규칙을 뭘 추가하지 얘들아? 무슨 규칙을 추가해야지 더 재밌을까? 너무 쉽다. 지금 보디가드가 너무 세서 그런가?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몇 번 죽을 위기가 있긴 했지만 지금으로선 죽을 것 같진 않아. 이 세계 가면은 좀 빡세질 것 같긴 해요. 규칙 보디가드는 주먹만 쓰는 거 어떤가요? 아 보디가드는 주먹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거 아주 괜찮은 생각인데. 아, 일단 오늘 1000렙까지 찍었네요. 500렙부터 1000렙까지 얼마 안 걸렸습니다. 아 이거 그냥 안 죽고 한 번에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근데 여기서 규칙 하나 변경하겠습니다. 보디가드가 있는데 보디가드는 검만 쓸 수 있는 걸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밸런스 패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제가 또 위험해지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쫄보 플레이 건강을 레벨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쫄보처럼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죽을 것 같아갖고 체력을 좀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오야야야 왔다 왔다! 야 잠깐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니 잠깐만 이렇게 아프다고? 아 나 너무 무서운데 잠깐만? 나 방금 체력이 50% 깎였어요 여러분들. 아니 개무서운데? 아 까비 2차 지도 실패. 응 못 죽여 미안한데. 아 야야야 도움 도움! 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니 왜 이렇게 아파 저거? 나 체력 더 찍어야겠는데 이거? 사랑님 빗격하고 싶은데 열매가. 야 도움 도움. 오 나이스. 와 계속 저렇게 암살 지도를 하네. 아 야야 쿠릉쿠릉 그러지 마라. 야 어딨냐 쿠릉쿠릉. 근데 아 몬스터가 쓰는 거야 설마 이거? 아 잠깐만 쿠릉쿠릉 몬스터가 쓰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몬스터가 쓰는 거였네. 아이 괜히 쫄았네. 으튼지 아프더라. 나 너무 강해지는데? 얘들아 날 죽일 게 아니라 레벨업을 레벨업을. 자꾸 그렇게 날 암살 시도밖에 안 하다가 경험치 차이 나가지고 못 죽인다 이제? 경험치부터 올리고 암살 시도를 해. 나 강해지고 있단 말이야. 1200레벨까지만 찍을게요 오늘은. 하루에 500레벨씩만 올리면 될 것 같아. 6차 시도 실패. 도망치지 마. 맞서 싸우라고. 뭘 맞서 싸우라야. 안 돼. 자 이렇게 오늘 일정을 마쳤고요. 오늘 도와주신 고스트 감사합니다. 확실히 세계 1등을 보디가드로 쓰니까 절대 안 뚫린다. 다음부터는 좀 밸런스 패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으면 계정 삭제. 이틀차 생존이고요. 1200레벨까지 찍었습니다. 다음에는 2000레벨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 형 나 생일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규칙을 정해왔어요. 규칙을 여러분들 좀 변경을 해왔습니다. 메모장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도 죽으면 다시 하게 해볼까? 아니요 아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 근데 벌써 경험치 두 배 다 썼냐 근데 이거? 나 경험치 두 배 쿠폰 어디 갔죠 여러분들? 다 썼나 보네 이거? 아 이거 이거 제가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뭐야 이거? 평타가 있네 이거? 뭐야? 엥?
이 열매 평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 몰랐는데? 이 열매 왜 평타가 있죠 여러분들? 처음 한 사실인데 이거는? 아 평타 있었네 이 열매. 아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추가할 규칙을 좀 추가하면은 이 열매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보디가드는 바로 이 어퍼고요. 오늘의 규칙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마다 채팅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암살자로 들어온다. 두 번까지 암살 시도 가능. 이 규칙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어퍼를 이긴 다음에 저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갖고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규칙, 열매는 30분마다 룰렛에 돌려가지고 룰렛에서 나온 열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만족하시나요? 그 열매의 지원은 어퍼가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열매의 지원은 어퍼가 해주기로 했고, 자 세 번째 규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규칙은 바로 PVP가 아닐 때는 재설 가능.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열매는 좀 센데? 이게 좀 세. 30분 동안 이상한 열매로 사냥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10분마다 암살자를 고용하는 건 너무 빡센가? 스핀 나오면 어떡함? 스핀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야 스핀은 없앨까? 야 스핀 나오면은 30분 동안 가만히 잠수하고 있어야겠는데. 자 일단 규칙 다 알려드렸고,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10분 뒤에 암살자 추첨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분 뒤에 열매를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퍼님을 이겨야 된다니 어퍼 잡기 쉬워요 여러분들. 어퍼 정도면 제가 이깁니다 라고 말하면 어퍼가 또 발끈하겠죠? 이지함. 일단 우리 어퍼랑은 엘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 좀 맺을게요. 그리고 부쌈 링크 뿌리겠습니다. 저보다 레벨 낮으신 분들만 부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야 어퍼야 빨리빨리 행동해야 돼 지금. 가자 운전 내가 할게. 비켜 오케이, 가자 어, 비켜 아 이거 왜 안 타져 이거. 아 뭐해. 아 그치 가자 자 일단 들어오셨네요. 17만 나가주세요. 야 어프야 내 쪽으로 오면 다 죽여버리라 이거. 오케이 일단 다음 섬으로 왔고. 아 이거 빨리 레벨업해야 돼. 이거 누구세요 님은? 잠깐만 큰일 났잖아 이거. 나 뭐 잡아야 되지? 그러지 마세요 형. 나 두 배 줄게. 두 배 주신다고요? 잠깐만 이거 못 참는데. 두 배 어디 계세요 님아? 자 이분이 저한테 경험수 두 배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보디가드가 아니라 킬러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 정도면 보디가드죠 여러분들. 보디가드 맞습니다. 업까지 왔어요. 그래 이 친구가 저한테 경험치 2배를. 와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렇게 지원 안 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여기 왜 세이브 좀 아니야. 야 뭐야 나 왜 맞은 거, 나 뭐에 맞은 거지 방금? 어이, 깜짝 놀랐네. 오판대 맞은 건가? 어이, 깜짝 놀랐네 진짜로. 일단 네 명을 잡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프야 나 잘 해줘. 쿠릉 오호 이 친구 무서운데 일단 바로 1시간 경험치 쿠폰 먹어주고요. 잠시만! 야, 오퍼야! 오퍼야! 아니, 뭐야, 얘는 근데? 누구세요? 아니, 님 왜 용룡 열매예요? 자, 오퍼야! 죽여! 뭐해, 오퍼야! 나 죽을 뻔했잖아, 오퍼야! 나 바로 끝낼 뻔했잖아, 인생! 아니, 오퍼야! 도움! 오빠 도움! 야 오늘 다 죽여 오빠야. 오빠 죽을 뻔했어. 살려줘. 16초만 더. 재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PVP가 아닐 때는. 와 여러분 지금 재설 가능합니다. PVP가 아니니까. 와 일단은 와 죽을 뻔했습니다 방금. 다시 저의 섬으로 한번 가볼게요. 만 바운티 아님? 얘 맞는 것 같아. 아니 너 레벨 몇이냐? 레벨 나보다 높으면 추방시켜버리게. 아니 너무 세 저거. 골로 갈 뻔했다니까? 와 진짜 무서웠다. 와 나 심장 떨렸다 방금.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릴까봐. 님 누구세요? 내리세요. 야 하드코어 온이야 진짜. 이제 어려워요 여러분들. 조금만 방심하면 죽어요 이제. 나 이제 집중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3분 뒤면 여러분들 킬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신청하실 분들 있나요 킬러? 저 죽이고 싶은 사람 한 명 추천 받겠습니다. 자 3분 뒤면은 이제 킬러 한 명을 뽑는데요. 아는 사람으로 나 뽑고 싶은데 좀 약한 사람 좀 뽑자 일단은 처음이니까. 그 암살자 신청은 제 디코방에서 저한테 개인 D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디코가 없음. 아, 아쉽게 된 거죠 그러면. 장실 다녀옴. 야 어퍼야 그러면 안 되지. 나 너가 간사해. 나 죽이려면 어떻게 애들이 몸조리 잘하라고요? 아니 어퍼야 이러면 나 죽는다니까? 나 끔살당한다니까 어퍼야? 너 가면 안 돼. 어퍼가 화장실을 갔을 때는 이 어퍼 옆에 꼭 붙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아 야, 어퍼 기다리는 동안 예, 암살자 한 명 고용하도록 할게요. 프로기야 신청을 너밖에 안 했다 근데. 너 암살자 내가 고용해줄게. 프로기 들어올 준비해. 뭐 프로기 정도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암살자 필요 없겠는데 이거? 야 프로기야 이계정으로 1대1 해줄까 그냥? 안녕하세요 병진님. 욕 아닙니다. 닉네임이 병진이네요 병진. 야 어디갔어 어프야. 야 어프야 가자. 야 10분마다 암살자 고용이면 나 말렙 절대 못 찍어 얘들아. 솔직히 인정 아니야? 에반데 뭐가 에바야. 놈네들은 당연히 내가 죽는게 재밌으니까 당연히 안되겠지. 나는 근데 죽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야 몬스터가 왜 이렇게 아파. 잠깐만 나 아니
여포야 그래 힐 지팡이 좀 나 힐 좀 해줘라 힐 좀. 아니 너무 아픈데? 몬스터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몬스터한테 죽어도 초기화예요. 자 일단 프로기 들어왔는데 잠깐만 현상이 왜 이렇게 높아. 야 나 큰일 나는데 얘들아. 야 어퍼야 비상사태 암살자가 들어왔다 어퍼야. 야 근데 얘 어딨어 지금 프로기? 야 프로기 위치 브리핑 좀. 어퍼야 4화는 1렙부터 1등.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전방 1200m에 접근 중이라고? 일단 나 믿고 사냥할게 어퍼야. 에헤 근데 근처도 못 오죠? 네 보디가드에 막혔죠? 에헤 바보래요 못 오죠 이겁니다 잡았어? 아 나이스 한번 실패. 자 프로기 한번더 죽으면은 나가셔야 됩니다 프로기씨. 실패 아이고 프로기 나가라. 일단 경험치 볼 수도 있으니까 빨리 레벨업 하자. 야 힐은 왜 이렇게 아프냐? 왜 구독자가 벌써 13만 명이신 건가요? 여러분들 덕분이죠. 여러분들이 없었으면은 찍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기 기원 1일차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 1렙부터 다시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지루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님 말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음 열매 뽑았는데 막 스핀 열매 이런 거 나오면은 검을 기부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태 초기화권이랑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PVP 잠깐만 좀 약한데 너? 약했어. 어퍼야 처리해. 어퍼야 처리 좀 해줘. 일단 기린으로 체력 회복 좀 해주시고. 어퍼야 야 얘 좀 센데 어퍼야? 죽여 그치 와 얘 좀 센데 얘 좀? 야 잠깐만 나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야 또 온다 어퍼야. 야 어퍼야 얘 어퍼야 온다 어퍼야 오잖아 잠깐만. 야 어퍼야 야 나 죽어 진짜 잠깐만 어퍼야 나 좀 도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제일도 아마 견문이 없을 거거든? 내가 어디 있는지 못볼 거야 아마. 10초만 더 여러분들 저 10초 제발. 야 오빠 좀 지켜줘 오빠야. 체력이 없어. 아! 와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와 이걸 살았네. 와 진짜 죽을 뻔했네요 방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암살자 고용 안 해도 알아서 죽겠는데 그냥. 그러니까 암살자 고용이라는 룰은 좀 없애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나 알아서 죽겠는데 그냥 이러다가. 아 맞다 나 소르 좀 배워야겠다. 나 소르 배워볼게. 소르가 없으니까 좀 도망가기 힘들다. 소르 어디서 배우지 근데. 아 이거다 뭐야 얘는. 헤헤헤 암살 바로 시청자 암살 감사합니다. 아마 저를 죽이시려고 레벨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싹을 잘라 놓겠습니다 그냥. 용용아 우리 화해하자. 우리 엘리 좀 맺을까 그냥. 야 이거 왜 이렇게 세 얘. 야 어퍼야 야 용용 좀 죽여봐라 빨리 얘 좀 죽여줘 어퍼야. 용용 그래 죽여줘 PVP를 아예 꺼놔. 야 온다 야 그게 통하겠냐 그게. 어이 내가 두 번 당해 내가 너 내가 이긴다니까 1대1로 그냥 1대1때면 내가 이겨 그냥. 그들이 몰려온다. 얘들아 일단 엘리 좀 맞을게 우리. 어이 한 명밖에 안 받았네. 아이고 거참 한 번 죽는 거 가지고 쩨쩨하게. 저기요 한 번 죽으면 제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아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네. 되게 킹 받는데 되게. 나도 암살자나 해볼까 라고 세계 1등. 야 잠깐만 오빠야 제발 좀 죽여줘. 다 날 노리고 있어 애들이. 크룽크룽 좀 죽여줘.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 내가 죽여줄게 너는. 저 친구 제가 잡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요. 저 참을 수만 없겠습니다 이제. 죽였냐? 나이스 어퍼. 어퍼가 죽여줬네요. 역시 완벽한 보디가드. 사랑님 참으세요 그러다 죽어요. 아 제가 죽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퍼가 보디가드로 있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막 까불어도 돼요. 체력 좀 더 올릴게요. 사랑님 동희님과 무슨 관계신가요? 저요? 동희님과는 아주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소루가 뭔가요? 먹는 겁니다. 여기서 몇 레벨까지 업하면 되는 거지? 사귀는 관계이신가요?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500까지 레벨업 하라고요? 야 어퍼야 또 왔다 나 왜 체력이 또 반피야? 아니 나 뭐만 하면 체력이 반피가 돼있냐? 왜 이러는 거야? 엘리 좀 받아주라. 우리 친구하자 친구. 너 좀 무서운 애인 것 같아. 나 진짜 이러다 나 한번 죽겠어 이러다. 엘리 안 받는다 이거지? 오케이? 너 나중에 봐. 오케이 자꾸 나를 죽이겠다는 마인드가 확고하신 분 같은데. 알겠습니다 진짜 죽나 안 죽나 보세요. 절대 안 죽습니다. 뒤에서 칼질하는 경호원이 더 무서워요. 아 그런가요? 이게 어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엽죠? 우리 어퍼도 유튜브 하니까 여러분들 어퍼로운 킹피스 생활 가가지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이고 에임이 안 좋아 에임이. 아 그걸 맞겠냐고 그거를 선생님. 그 저 암살하실 거면은 에임 좀 연습해서 오세요. 그 에임 실력으로는 저를 죽이지 못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요? 죄송한데 제 나무는. 야 뭐야 이거. 아 왜 이렇게 쎄? 아 야 체력 확 깎이는데 그냥? 야 누가 내 엘리 풀었어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나무 꺾인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세계수보다 더 큰 나무기 때문에 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은 지금 50분이 돼가지고 제가 열매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장난감 열매인데 제가 룰렛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 자, 모든 열매가 있는 이 열매 룰렛판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서 돌린 열매를 써야 되는데요 돌려볼까요? 제발 스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3, 2, 1, 슛 정지!
따라란. 일단 스피는 나올 리가 없어요. 확률이 2.56%입니다 여러분들. 2.56%. 박수.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골드 열매 정말 좋습니다. 자, 일단 룰렛에서 나온 골드 열매를 받았고요.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토이토이 잘 가라. 지금 동안 즐거웠다 토이토이야. 가자. 야, 어퍼가 여러분들 상대다리로 바꾸고 온다고 하네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야, 얘랑 맞짱 뜨고 있을게 그냥. 아니다. 야, 갑자기 무섭다. 야, 맞짱 뜰게 그냥. 야, 얘 안 되겠어. 나 참을 수가 없는데. 야, 맞짱 떠버릴게. 여기 다이. 야, 피면 도망. 나이스. 오. 형 제발 깝치지 마. 야, 지금부터 사냥 시작. 야, 오빠 도움. 이 용룡이 문제야. 용룡 죽여줘. 용룡. 그치. 용룡 컷. 그 옵니다. 웬만한. 야, 오빠야 잠깐만. 빨리 알려줘 오빠야. 저 심장 너무 떨리는데 이거? 저 견문이 없어. 견문 어떻게 배우냐 오빠야? 자, 여러분들 견문 배우겠습니다. 견문 50만원 밖에 안 하는데 얘들아? 싸졌네 되게. 아니 오빠야. 예. 무장색이잖아 이거. 와, 축하드려요. 무장색을 배우셨어요. 또 손이야 사랑아. 괜찮아, 돈 있어. 견문색도 배우면 돼. 자, 여러분들 견문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문색 배우면 이제 상대방 위치가 보이나? 와, 보이네 다 보이네 이거. 견문색 레벨 제한이 너무 빡빡한 것 같으니까. 야 쿠릉쿠릉 왜. 잠깐만. 야, 어퍼야 도움. 아니 쿠릉쿠릉이 너무 쎄 이거. 아니 쿠릉쿠릉이 너무 쎄. 쿠릉쿠릉만 안 맞으면 돼? 여기 지금 세이브 존이다. 여기 지금 세이브 존이에요? 쿠릉쿠릉만 피하면 돼. 쿠릉쿠릉만 오빠야. 쿠릉쿠릉만 죽여줘. 아니 너무 허무한데 이거? 야, 이거 암살자 고용은 여러분들 없는 걸로 하자. 아니 암살자 고용하니까 이거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데? 자, 이렇게 한번 죽었고 다음 영상에선 1레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왜 1렙임? 아니, 몰라서 물으세요? 왜 1렙임 이러고 있네? 아니, 뭐, 죽었으니까 1렙이겠죠. 1렙 키우. 아유, 뒤졌습니다. 네.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었고요. 새로운 계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닉네임을 보시면은, 나 죽이면 3대가 탈모. 저의 닉네임은, 나 죽이면 3대가 탈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죽이면은, 탈모가 걸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뒤지셨나요? 아니, 자꾸 어떤 사람이 저를 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기습해가지고 죽었는데 오늘은 룰을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룰을 추가할 건데 어떤 룰을 추가할 거냐?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기습해가지고 죽으신 분은 그분은 10분 동안 기습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룰 어떠신가요? 완벽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으로 기습을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계속 죽으러 달려들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를 한번 기습하면은 그 사람은 10분 동안 기습을 금지하는 겁니다. 어퍼가 알려준 룰이고요. 제가 생각이 없었는데 어퍼가 추가하자 하더라고요. 걸루트, 제가 죽여서 삭제할게요. 걸루트야, 미안한데 너는 내가 이 영 현상금 이 계정으로 내가 너 이겨. 미안한데 걸루트야. 형 돈 모임. 아, 저의 돈 보이시나요? 핵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돈이 9999로 찍혀있는데 저 핵 썼어요 님들아. 신고 좀 해주세요. 농담이고요. 놀라운 사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라란. 보셨죠? 바로 영원히 되어버리는 마술. 버그입니다. 이게 갖다 대면 사라지더라고요 돈이. 아니 이런 버그가 있어 왜 근데? 어퍼님이 열매 주시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룰렛 한번 돌려 갈게요. 제가 또 룰렛을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바로 돌려 돌림판. 감사합니다. 이걸 준비를 해왔고요. 처음에 뽑고 시작할 열매 정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바로 돌릴게요 그냥. 자, 여러분들 정지 외쳐주세요. 정지. 여러분들이 정지를 외치시면은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먼저 누를게요. 죄송합니다. 먼저 누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어떤 열매가 나올 것인지. 가자, 정지되어라. 스피는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박수. 아주 훌륭하죠. 와, 텔레키네시스면은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거 아니에요? 와, 일단 첫 번째 열매부터 굉장히 좋은 텔레키네시스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레벨업에 굉장히 좋은 열매죠. 30분 뒤에 열매 교체하도록 할 건데요. 30분 동안은 텔레키네시스만 들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라고요? 아, 맞아요. 이 어퍼씨가 저한테 텔레키네시스를 줄 거고요. 감사합니다. 누구 맘대로 룰렛. 아, 어퍼야 고맙다. 아, 너 없어 텔레키네시스? 나 본계정에 있긴 한데
돼. 300렙 미만이면 거래 불발. 맞네. 야, 그거 좀 버려봐봐. 뽑아줘. 해줘. 뽑아줘. 해주세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잡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가지고 님 죄송. 오케이. 야 어퍼야 뽑아줘. 고맙다. 뽑아줬네 우리 어퍼가. 야 어퍼야 넌 내가 방송 끝나고 좋은 거 줄게. 좋은 거 거래로다가. 아 감사합니다 어퍼야. 그러면은 룰렛에서 뽑은 텔레키네시스로 만렙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룰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10레벨만 찍은 다음에 링크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버 들어오실 거면 영랩인 계정으로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바로 소용돌이 사이. 아 뭐야 별로 안 센데 얘들아 이거? 그냥 주먹 타이. 주먹이 더 세 그냥? 아니 뭐야 이거. 바로 과일 찍어. 예? 과일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이. 아 이거지. 오 깔끔한데 100렙 되나요? 100렙 못 들어옵니다. 무조건 0렙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10렙 찍었죠? 이제 링크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 할아버지 분한테 다시 똑같이 시작해야 되네 이거. 아 이거 언제 또 다시 하고 있냐 이거를. 이 짓거리를 몇 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들아. 저 좀 빠른 배로 소환할게요. 돈은 많으니까 로봇 배 소환하겠습니다. 4위 그치 가보자. 이게 좀 효율적으로 가려면은 여기 이렇게 가야 돼. 세 개 딱 지나치면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사랑님 저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질문을 특별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죠 이거? 아이고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아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네. 아 사랑님이 300렙이면은 100레벨 계정 들어가도 되나요? 맞습니다. 미션 클리어한 다음에 빨리 레벨업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현질을 해가지고 경험치 두드려 쓰면서 저를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정 키우기가 네 번째다 보니까 확실히 좀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 일단 이 배 타는 것부터 빨리 진행해버리고 말잖아 이거. 제가 봤을 때 뭔가 레벨업 올리기 장인 이런 걸로 제가 좀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랑 친하게 좀 지내야겠다.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야 어퍼야 일단 엘리버트 좀 받아라. 저 몰폰 중인데 꿀팁 좀 주세요. 몰폰 꿀팁이요? 제가 또 몰폰 장인 출신으로서 한마디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몰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소리를 확인해라. 야 잠깐만. 아 나 어족이구나. 와 큰일 뻔했네. 어족이라가지고 체력이 별로 안 다네요. 자 몰폰 첫 번째 일단 소리를 확인해라. 소리를 가장 낮추세요. 몰폰하기 두 번째 밝기를 낮추세요. 밝기를 한 10으로 해놓으면은 질킬 확률이 적어집니다. 자, 몰폰 잘하기 세 번째 바로 사랑 유튜브를 본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구독을 한다. 다섯 번째 좋아요를 누른다. 감사합니다. 아직 아셨죠 이제? 와 짝짝짝 3, 4, 5번이 진짜 꿀팁이네. 그쵸? 이런 꿀팁 어디서도 받을 수 없다니까요. 감사히 여기세요. 야, 어퍼 어디 갔냐 근데? 야, 어퍼야 엘리 좀 받아주면 안 되냐? 야, 어퍼가 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어퍼씨 제 엘리 안 받으실 거예요? 어퍼씨? 야 비켜 임마. 일단 광대를 잡으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슈아이. 오 뭔데 바로 과일. 아 내가 언제 또 잡아졌냐 이거. 아 뭐야 이거 데미지. 잠시만 죽을 뻔했어. 잠깐만 야 방금 죽을 뻔했어 린다. 와 골로 갈 뻔했네 방금 광대 버기한테. 와 야 광대 버기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방금 골로 갈 뻔했네 방금. 일단 피 좀 올릴게요. 이거 안 올리니까 바로 죽을 뻔했네 이거. 와 근데 이게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3000레벨이 된다? 그러면 2000레벨 3000레벨 뭐 본인이 부계정으로 키울 수 있던 계정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계정으로는 좋은 게 많을 거니까 제가 아마도 빡세지겠죠.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빡세질 겁니다. 2세계부터 좀 빡세질 것 같아. 그러니까 좀 2세계 갈 때까지는 편안하게 좀 키우자 얘들아. 어때 뭐야 이거 왜 안 죽어. 그치 이거지 바로 암살이다. 제가 또 여러분들 저기 뭐냐 암살교실 보셨어요? 암살교실? 제가 암살교실의 그 선생님입니다. 모르셨죠?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어쩐지 머리카락이 없더라? 저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어어? 뭐야 엘리 끊는 거 뭐야 지금? 어어? 저런 발칙한 녀석 봐라 저거. 자 다음 섬으로 갈까요 이제? 여기서 사냥할 필요가 없는데? 빡빡이라고요 저?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많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가잖아요? 제가 미용실을 가면은 미용사가 아니 사랑님 아니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카락 많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해요. 막 진짜입니다. 다리털은 머리카락이 아니 뭔 다리털이야 어퍼야. 아 저 진짜 머리카락 많아요. 자 한번 보여드려요? 아 이거 못 믿으시네 이거. 나 진짜 머리카락 많은데?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다 합쳐도 제 머리카락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랑님 잘생겼음 내가 봤음. 아 너 봐버렸구나. 그걸 봐버렸어? 아니 나 왜 데미지 들어가는 게 또 안 보이냐. 아 콤보 텍스트 이건가? 아 이제야 좀 보이네. 아 데미지 이 넣어지는 게 안 보여갖고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모르겠어 이거. V
아 뭐야 이거. 아 날라다니는 거구나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알겠습니다. 이동기네 이동기. 야 이동기 좋은데. 텔레키네시스? 에 개사기 열매 아니야 이거? 형 요새도 킹피스 재밌음? 할만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은 라이벌이 좀 재밌긴 한데 킹피스도 재밌습니다. 잠깐만 나 창문이 좀 열려있었네. 창문을 좀 닫고 올까? 아 이렇게 춥냐 근데. 야, 개추운데 지금? 뭐야? 어? 예? 아니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어이가 없는데 그냥. 아니 뭐냐 이거 얘들아. 자 여러분들 네 번째 계정인가요? 네 번째 계정 몬스터한테 죽었습니다. 아니 할로윈 몬스터한테 죽었어. 할로윈 몬스터한테. 할로윈 몬스터 어그로 끌려갖고 죽었는데 얘들아. 나 방금 할로윈 몬스터한테 죽은 거 맞지? 나 시비 건 적도 없는데 할로윈 몬스터한테 죽어버렸는데 얘들아.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나 일단 몸부터 닦고 온다. 아 겨울인가봐 진짜로. 아니, 창문 열어놓으면 추워. 칼바람이야 칼바람. 칼바람의 나락임 그냥. 아 여러분들 일단 네 번째 계정 죽어버렸습니다. 아 나 진짜 속상해서 안 되겠다. 이게 나 죽이면 3대가 탈모라가지고 아무도 안 죽일 줄 알았더니 아이 빡빡인 몬스터가 저를 죽였네요. 이건 상상도 못했다 야. 그러면은 계정을 다시 파버릴까요 여러분들? 진짜 미안하다 고마웠다. 나 죽이면 3대가 탈모야 고마웠다. 로그아웃 바로 계정 만들기. 아 형님 솔직히 그거는 자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오포야 내 3대가 탈모일 거라고? 오호 자 저는 22살로 하겠습니다. 다음 계정으로 넘어갈게요. 뭐 죽은 거 어쩔 수 있나요? 뭐 받아들여야죠. 자 열매를 뽑는 건 여러분들 어퍼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다음 계정 이름 뭘로 할까요 님들아? 진짜 이거 성공 가능한 거 맞죠? 몬스터한테만 안 죽으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님들아. 나 죽이면 고자요? 너무 초딩 같은데 고자라는 워딩을 아직까지 써요 애들이 요새 애들도? 고자 그 워딩은 내가 어릴 때 썼던 그런 느낌인데. 아 나 죽이면 못솔로 갈게요. 나 죽이면 못솔로 간다. 이거지 이거지. 깔끔한데 사이 좋습니다 여러분들.